근데 교수님, 저는 이 집에서 좀 뭔가 특별한 공간을 발견했거든요. 네. 우리 교수님도 이제 유명 또 건축가신데 네. 같이 좀 뭔가 발견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좀 저는 뭐 네. 발견한 게 없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없어요, 저는. 건축가신데 발견을 못 하신 거예요? 뭔지는 알고 있어요. 뭔지를 알고 있어요. 나 약간 충격받았어. 집을 다 뒤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충격받았어. 이거 본인도 발견했나 보다. 이거 또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뭐죠? 뭔데? 전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우물바닥이라 그러죠, 이거를. 네. 네. 우물마루. 이 우물마루 밑에 보면은 요게 요걸 이렇게 하나 들쳐내면은 이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6.25 때 피난을 못 간 분들을 여기 숨겨주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야. 와, 어머니 좀 앉아도 돼요? 네. 이 바닥도 엄청 오래돼 보이네요, 어머니. 네. 와, 진짜. 이건 오령마루예요, 이게. 오령마루요? 네, 네, 전통으로 오령마루, 우물마루라는 뜻이야. 이게 우물정자 같은 마루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다리 놓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놓는 저기다 이거지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우물마루라고. 무슨 공간이 있어요 밑에? 넓죠, 여기가 마루지. 어머머, 어머머, 열리네. 그럼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 있어. 이렇게 공간이 넓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피난민들 많이 숨었어요. 아, 여기 숨는 거야. 이게 이제 공간을 일부러 숨으려고 둔 게 아니라 집이 이제 건조하지 않게 바람 들어가게끔 좋게 지었는데. 아, 통풍용으로? 예, 통풍용으로 지었는데. 이게 만약에 힘들 때 이렇게 위험도 있을 때는 많이 더 숨뿌렸죠. 세상에. 예, 저희도 이렇게 해서 숨겨줬어요. 왜냐하면 피난 못 갔을 때 그런 때는... 용도로도 쓸 수 있겠네요. 네. 아니, 유명 건축가신데 어떻게 이걸 발견을 못 하셨을까? 나 의아하네. 아니, 약간 충격인데? 아니, 남의 집을 뜯고 다녀서 네, 못하잖아. 뜯지는 않으니까. 이게 너무 충격이라 좀 얘기하기가 좀... 아니, 저게 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좀 배워야 되는 거는 대청마루드가 보통 부분 다 이게 떠 있잖아요. 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은 방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가 장마철에 엄청 내리잖아요. 바람이 통해서 젖은 땅이 빨리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청마루는 살짝 주춧돌 위에 기둥 세우고 거기 들어서 옛날에 집들 가보시면 그 밑에 강아지들이 들어가서 쉬고 그러잖아요. 맞아. 거기가 바람이 통하는 길인 거예요. 일부러 의도해서 만든 그게 방이 아니고. 아니,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이걸 왜 발견을 못했을까? 아니, 그걸 마루를 뜯고 다니지 않았죠. 남의 집을 뜯으면 어떻게 이거 산대네. 실망인데 약간. 저라면 발견했을 거예요. 예? 저라면 아마 저는 봤을 거예요. 저기 교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이용준 교수님 시간인데. 가만히 계시라니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